그런데 우리가 장부를 만들게 되면은 채굴한다고 했었죠. 채굴해서 이렇게 SHA 특별한 형태의 SHA 요리 코드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상금으로 준다고 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그게 보상이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얘 지금 변조돼 있네. 그렇죠? 그런데 요것은 110이 아니라 102여야 되는데 뭐가 뭘 내가 넣었나요? 그렇군요. 이게 제로군요. 그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할당되는 코인을 50개 준다고 했다라고 하면은 50개 주었잖아요. 50개 코인의 형태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 형태는 뭐냐니까 이 장부 그 자체입니다. 이 장부를 50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장부를 50개 가지고 받는 거죠. 그리고 A가 B에게 10 비트코인을 준다는 것은 이러한 장부를 10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장부의 숫자가 곧 코인의 숫자가 됩니다. 그럼 위조 코인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거는 위조나 변조된 정보, 오염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장부로서 정상적인 SHA 요리 코드, 그리고 특별한 형태의 공이 앞에 30개면 30개, 60개면 60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이게 일종의 공인인증서잖아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용 중 일부가 거짓인 그 장부가 위조된 비트코인이죠. 그런데 그러한 위조된 코인이 존속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체인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비트코인 장부 자체가 코인이니까 코인 그 자체가 장부니까 10분 단위로 그 장부 내용이 바뀌잖아요. 업데이트 되죠. 그죠? 그러면은 코인의 내용, 코인 그 자체가 10분 단위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조 화폐를 한번 만들어내면 이것이 시간을 가지고 그 위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얘도 업데이트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